네, 여러분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다이나믹스 나인 소리를 조금밖에 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성원했어? 누구야? 네, 쉽게 쉽게 갑시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의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 통하네. 진짜 정말 말 안 듣는 애들 데리고 육아하는 느낌이야. 진짜 야 이렇게 미리 밑밥을 안 통하네. 야 이렇게 거져가겠다고.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엄청 많이 들어본 사운드긴 합니다만 이게 색깔만 뭐, 다르는 거야. 네 맞아요. 뭐 근데 뭐 그럴 거 없고 리뷰를 왜 하나? 그냥 보여주고 집에 가면 되지. 자,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굴레 같은 겁니다. 자, 다이나믹스 9이라 얼마나 다행입니까? 믹스 10이었으면 20개인데 18개만 들으면 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다이나믹스 10과 9 여러분들 뭐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싱싱 험으로 나오는 애들은 믹스 9으로 돌아가고요. 험, 이게 네, 1단이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험으로 된 애들이 오히려 다이나믹스 10으로 종류가 더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이나믹스 9 시스템으로 이게 미들 픽업이 똑같은 거였었나요? 아니요, 끝에 밴드가 브릿지가 똑같아요. 브릿지가 똑같아요. 네, 브릿지. 1단이 똑같습니다. 네, 1단이 그것만 네. 알려 주시면 되고 이제 보면 안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런 걸 시스템 해야 되는 게 이제 다이나믹스 10 일을 할 때 우리 그 뽑기통을 하나 놓고 거기서 세 네. 개만 들려주는 거야. 네. 2단, 맞아요. 5단, 7단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도 동조하고 있네. 잠깐만.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0을 다 넣지 말고 1, 네. 2, 3, 4, 5, 6, 7, 8, 9만 넣고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3개, 하나씩 뽑아서 괜찮네요. 좋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래요. 최피디님이 여기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세요. 저는 2, 4, 8 봅니다. 2, 4, 8. 지금 보면은 말 안 듣는 애들 그나마 그래도 정신 차리고자 하는 아빠인데 네. 되게 잘 물들어. 네. 엄마. 잘 물들어. 등짝 스매싱 날리는 엄마. 이런 느낌이 좀 있죠. 네. 네, 빨리 오늘... 해봐 빨리. 자, 자 스펙 설명 해주신 동안 칠게요. 아우 힘들어. 스펙 네. 설명. 아 지글지글해 진짜. 네. 자, 아 뭐죠? 어째 말만 나. 얘가 말 제일 안 들어. 자 지금까지는 사실 아재 203 모델은 그 아재 시리즈 중에서 되게 대표 모델이었죠. 204, 뭐 240이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204만 한번 쭉 네? 처음 했던 것부터 훑어볼게요. 2018년 12월 18일 날 이제 저희가 204를 처음으로 했었고요. 아, 오래됐다. 은총 씨 선생님 그때 204 중 공사는 마샬 4방짜리 캐비넷을 아, 네. 의미합니다. 마샬 막 이런 얘기를 캐비넷. 해주셨고요. 은총 씨는 이 가격이면 존서 히따꾸리 이때 네. 처음으로 히따꾸리라는 히따꾸리 나왔어요. 네, 네. 히따꾸리 유행어 시작됐었던 이 가격이 이 퀄리티면 존서가 히따꾸리해진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2018에 섹터가 있었다면 2019에는 아이바네즈가 있다라고 네. 할 만큼 이게 충격적인 맞아요. 등장이었어요. 점수는 9.5, 19.5가 나왔었고요. 와 엄청나게 그다음에 받았네. 바로 해진하자마자 1월 23일 날에 F 모델에서 습니다. 아재 204 F 요거 플레임 웨이플 탑이 올라간 모델이었는데요. 네. 가격이 조금 요건 세서 가지고 가성비 때문에 조금 내려갔어요. 선생님은 탈 노벨존 원년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은총 씨는 아재 2는 사는 그렇죠. 굿 프렌드 이것도 개소리 시작하게 2는 사는 뭐요? 굿 프렌드. 2는 그러니까 이거가 얘기 2는 사 굿 프렌드. 네. 엉망진창이죠. 네. 저는 아이바네즈에는 아재가 있다 해서 999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비싼데도. 이제 한정판 컬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정판 컬러 골드 컬러. 이게 가격이 골드 컬러라서 약간 기존에 나왔던 기본 모델에 비해서 10만 원이 올라가긴 했는데 점수는 똑같이 나왔어요. 9.5, 19.5. 요거 아주 색깔도 이쁘고. 요거는 선생님은 아이바네즈의 복수. 은총 씨는 타노스와 아이언맨. 저는 사운드부터 디자인까지 차곡차곡 쌓이는 적금. 적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헤이지 로즈 메탈릭 컬러가 나왔는데 요게 올해 6월에 했던 모델입니다. 이거는 헤이지 로즈 흐릿한 장미 색상 이 285만 9천 원으로 그 가격이 조금 올라갔죠. 조금 올라가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은총 씨도 살짝 내려와서 9.5로 내려와서 3명 다 9.5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아재 블루스 기타, 은총 씨는 인우형의 앤더슨을 위협한다. 제 앤더슨 되게 쉽게 위협당해요. 맞습니다. 언제나 위협당합니다. 아직도 안 팔았어요? 네, 아직도 안 팔았어요. 네, 저는 너는 장미보다 해서 9.5, 9.5, 9.5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의 아재 204는 평균이 9.5예요. 네. 예, 지금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204를 하는데 모델은 지금 최근에 했었던 그 헤이즈 로즈랑 가격이 비슷합니다. 280 69,000원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 최근에 했던 헤이지 285만 9천원보다 만원 더 비쌉니다. 이게 네. 자 색상은 오프 화이트 블론드 컬러예요. 뭐 복잡하다. 오프 화이트 네. 오프 화이트 블론드. 오프 화이트 여러분 아시죠? 그 버즈라블로의 브랜드 이름이죠? 예 그래요? 또 급발진했죠, 기분 좋죠. 네. 네. 오프 화이트. 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오프 화이트 그래서 저 약간 느낌이 애쉬에다가 마감 치는 것처럼. 저 애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엘더예요, 바디는. 네 아재 204 오프 화이트 블론드 컬러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286만 9천원 메이드 인 재팬. 전장 99cm, 무게는 3.42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는 76mm. 엘더바디에 아재 오벌 C쉐입 에스테크 우드 로스티드 메이플렉입니다. 헤드머신은 고도의 매그넘 락 머신헤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트는 본넛의 42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 로스티드 메이플이 블랙닷 인레이가 네, 네. 들어가 있고요. 305mm 지팡공률 반지름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점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가지고 있고요. 픽업은 세이머 덩컨의 하이페리온 세트 싱싱엄으로 들어가 있죠. 다이나믹스 9 시스템입니다. 원볼륨 원톤 5의 픽업 셀렉터. 자, 이것도 이제 믹스 9 시스템 저희가 뭐 늘 설명드리니까 오늘은 그냥 쭉쭉쭉 가면서 사운드만 들을게요. 네, 네 브릿지는 고도 T180이 트림으로 브릿지. 이거 참 좋아요. 이거 네. 간단하고 이거 참 그렇습니다. 좋아.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 인레이 전부 다 야광이라는 거 사이드가 늘 야광이죠?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 18개의 사운드 그냥 쭉 달려보겠습니다. 예, 18개의 사운드 18 노트로 듣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치고 있으면 딱딱 한번 혹시 이 인간들이 진짜 야, 근데 조잡한 것 같아. 누가 야. 아, 네, 안 넘어가네. 안 되네. 와, 정말 네, 이거 아니죠? 저 안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되죠. 여기서부터 되죠. 네. 선생님이 탭 버튼을 해주시는군요. 마샤야 야 2단 아. 3단 4단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연주하는 것 같아. 나 진짜 선생님이 나중에는 막 진짜 미쳐버리겠네. 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미싱은 잘 도도네 돌아가네 느낌 있잖아요. 어떤 공장제 아. 이런 느낌에 야 이 톤을 이 다이나믹스 나이는 하다 하다 이제 이렇게까지 되네요 이게. 네. 야 이거를 나중에는 양손으로 이루게. 이제 이거는 이건 태부 확보 안 그러셔도 다 알 수 있죠. 18번 오늘 리프 한번 따 보세요. 제가 지금 한번 다 쳐 드릴게요. 선생님 한번 쳐보시죠. 자, 될 것 같은데? 네, 뭔가 뭐, 이런 느낌이죠? 아, 예. 이런 느낌이에요. 역시 야. 치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자기 네, 스타일은 좀 바뀌네요. 내가 그때 딴 거 있는데 잊어버렸다. 그때 딴 거 있는데
아, 생각이 안 나네. 몇 개 딴 몇 개 딴 게 있어요. 네, 김은총 매크로 네. 여기저기 써먹기 네. 좋으니까 여러분들 네. 잘 활용하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18개 사운드 일단 클린톤부터 들어봤고 네. 이제 베인톤은 쭉쭉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우, 좋다 이거. 많이 올려놓은 상태예요. 역시 아재 마샬 게인. 여전한 퀄리티, 독특한 색상. 오늘 여러분이 네. 원하던 그 기타. 이는 영사 굿프렌드. 너 왜 그래? 아, 이거 오늘 굿프렌드 아니죠? 먹을 걸 안 먹은 거야? 못 먹을 걸 먹은 건 뭐야? 아침에 콩국수 국물 먹고 와가지고. 그렇군요. 약간 순간 깜짝 놀랐네. 예. 이렇게 폭주를 하네. 아, 소리가 너무 좋아서 순간 네, 이게 근데 네. 뭐 우리가 원래 알던 그 좋은 소리 그대로고요. 이것도 은총 씨 시연 멋지게 반주 네. 묻혀서 한번 들어보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정.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명불허전이죠. 뭐 늘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사운드고요. 알바네즈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너무 극단적인 기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추세로 봤을 때는 너무 락 쪽에 이제 편협되어 있는 기타 그리고 너무 재즈 쪽에만 이제 있는 기타 그러니까 뭐 존 스코필드 시그니처나 할로바디 같은 거 되게 잘 만들고 하는데 이 중간 따리를 연결해 주는 기타가 없었는데 이제 뭐 다른 뭐 존스, 제임스 타일러 이런 뭐 브랜드들이 워낙 확 올라오고 네. 그 자리를 이제 잃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획을 해서 만든 모델이 정말 잘 만든 모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 두리찌로 만들라 그러는데 네. 이게 거의 메인이 돼 버렸어요. 네, 좀 요즘은 메인이 된 느낌이죠. 그 중간에서 구심점을 아이바네즈 요즘 그 어떤 트렌드에 대한 구심점을 이 에이지가 확 잡아주고 있는 그 느낌이 되니까 안정감이 생겼죠. 굉장히. 네, 네, 뭐 여전히 색깔 뭐 계속해서 리미티드 에디션 컬러가 출시되고 있는데 사실 뭐 컬러에 막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 모델, 네, 기본 모델 250만 원짜리 그냥 가져가시고 이쁜 거 사시면 네, 이쁜 거예요. 맞아요. 근데 뭐 이제 헤이즈 로즈나 이거 오프화이트 블론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 모델에서 막 30만 원씩 더 비싸니까 네, 그건 좀 사실 이것 때문에 좀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플로이드 로즈는 여기서 뭐 300대 초반까지 가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 플로이드 로즈가 플레임메이프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이 아재에다가 다른 옵셔널한 거에 투자하다가 300을 넘기고 200 후반대까지 가는 것보다는 맞아요. 200만 원대 딱 중반에서 네, 이 사운드 퀄리티를 가져가는 게 저는 가장 합리적인 네. 선택이라고 생각을 저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역시나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하지만 퀄리티는 그대로였던 네. 오프 화이트 블론드 같이 살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오프 화이트 같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색은 옵션일 뿐 이렇게 드릴게요. 네. 네. 기본적으로 워낙에 좋아서 뭐 네. 화이트 블론드는 그냥 색깔 구경시켜 드리는 것 말고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 저희가 뭐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저번에 네. 그 했었던 204 그 네 헤이즈 로즈 때랑 로즈. 똑같은 네 점수 95 이랬습니다. 어 요게 이제 여기서 300대 초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점수가 999로 딱 떨어지고요. 네. 네 200대 중반까지 내려가면 이제 막 10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 가격대로 딱 보시면 돼요. 네. 999가 개인적으로는 아재가 스펙을 좀 더 정리를 한 다음에 200 초반으로 해서 그냥 그 전략 계속 가면 그럼 10-10-10이에요. 네, 훨씬 10-10. 더 경쟁력 있을 거라는 맞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맞아요. 들어요. 이건 뭐 근데 제가 알바네즈랑 뭐 아는 사이가 아니기 그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뭐 제 말 듣겠어요. 알바네즈. 그럼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근데 그거 뭐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아니, 거기도 뭐, 해요. 쉑터도 이렇게 접근했어요. 이러다가 뭐 알바네즈도 치고 그러는 거지 뭐. 뭐. 좋은 거지 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조금 지금 이렇게 좋을 때 괜히 또 막 리미티드 그러니까 에디션으로 가격 야금야금 올릴 생각하지 마시고 250 거기 딱 맞춰갖고 최대한 퀄리티 컨트롤 하시고 계속 가격을 유지하는 걸로 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있잖아요. 딱 3만원만 더 올라가도 9.5 못 받아요. 못 잡아, 못 받아요. 9.0으로 떨어집니다. 네. 왜냐면 그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290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네. 6.5 주기 좀 그런 내가 머리에서 250이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옵션들이 있는데 요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분수령으로 뭐 아이바네즈 관계자들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신다면은 여기서 야금야금 올리지 마시고 자리 잡으세요. 네. 자, 이 아재 204 오늘 같이 바꿔 다음번에 더 좋은 기타 가지고 또 특이한 기타와 특이한 기타리스트 김은총 세트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일입니다. 정상적인 척하지 마. 들켰네. 네. 마무리를 정상적인 척했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큰일입니다. 기어타임. 아, 쉽지 않네요.